안녕하세요. 오늘은 15번 연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드디어 화음 첫 시간이에요. 화음을 처음 연습하시는 분들, 이 연습을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 오늘도 팁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손가락이 다른 줄에 닿지 않도록 섬세하게 세워짚는 연습을 합니다. 처음 화음 배울 때 제일 어려운 게 이렇게 옆줄을 닿지 않게 이렇게 세워서 짚어야 되는데, 그게 좀 굉장히 컨트롤하기가 어렵죠? 그래서 손가락이 두꺼워도 하실 수 있으니까 미세하게 손끝으로 느끼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? 손끝의 감각을 더 예민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. 그러면은 첫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. 두 줄을 처음에 왔다 갔다 거리게 돼요. 마지막에 맞는지도 잘 들어보시고. 한 옥타브 차이가 있지만 음이 같아야 되죠? 그거를 세밀하게 잘 들어보시고.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두 줄을 긋게 됐다고 해서 어렵겠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경직되게 애초에 연습하지 마시고 이렇게 살살 쓰다듬듯이 안 나기 직전으로만 하시면 돼요. 너무 살살 하면 안 나니까 그거보다는 좀더 무게를 실어서. 이거 이상 과해지지 않게, 누르지 않게 주의하시면서 부드럽게 연습을 해보시고, 그 다음 줄로 넘어가 볼게요. 그 다음 줄은 레 줄하고, 옆줄 어느 곳이든 D선도 안 건들리고 E선도 안 건들리게 A선만 짚어주는 게 A선의 중앙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느낌을 이 손끝으로 더 세밀하게 느끼면서 연습하는 것이 연습 포인트예요. 그 다음 줄로 가볼까요? 세밀하게 들어주면서 연습하셨다면 이 화음 1번 연습도 끝난 겁니다. 한번 꾸준하게 연습 한번 편안하게 될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. 저는 다음 화음 2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